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뭐 새로 오신 분들 쭉 인사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건축전기설기술사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과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들, 요거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전기 설비 시험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 개요. 시험 개요를 쭉 읽어보시면 되고, 기술사라는 게 뭐냐, P라고 그래, P.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우리가 이제 기능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 단계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기능사, 옛날에는 기능사하고 기사밖에 없었는데 지금 기능장이 생겼어요. 기능사의 기능장. 기능계에는 이렇게 분류되고, 기술계에는 기사의 기술사,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기능계에서 최고가 기능장이고, 기술계에서 최고가 기술사야. 네? 그래서 기술사로는 P라고 그러는데, Professional Engineer, P라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또 순서로 매기자면은, 기능사 다음에 기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능장, 그 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따지더라고. 기능장이 기사 위에 있어. 그래서 기능장도 이 전기에서는 그래요. 이게 기능장이 기사 위에 있다는 거. 지금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체계를. 그래서 기능장이 뭐 감리도 할 수 있고 다 해 이제. 앞으로 이쪽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능장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지금, 인원수가 많이 이렇게 배출되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파워가. 인원수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야 힘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파워가 생겨갖고, 우리도 기술사 대우를 해달라, 막 이런 그 외침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기능장이 요새 막 엄청나게 그 파워를 키워가지고 뭐 나름대로 업역에 엄청난 권력 행사를 지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그럼 기술사라는 건 뭐냐? 기술사라는 거는 기술계의 사법고시예요. 기술계 사법고시. 우리가 사시험을 보든 뭐 고시험을 보든 뭐 기술사 시험을 보든 거의 뭐 시간 투자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요새 사시들은 한 2천 명씩 뽑잖아, 그죠? 기술사 그렇게 안 뽑아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주 극소수만 뽑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난이도가 더 높고 어려워. 옛날엔 3년이면 어지간하면 다 합격을 하고 막 이랬어. 요새는 3년 가지고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한 5년, 옛날엔 3년이라면 지금 한 5년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투자가 중요해. 시간 투자. 하루에 꾸준히, 하루에 최소한 내 얘기는 최소한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꾸준히 해서 3000시간 이상을 채워야 돼. 3000시간 이상을 채워야 나름대로 여기 또 바짝 얼어. 나름대로 내가 점점 볼 수 있겠구나. 이거 한번 되돌아 보겠구나 하는 감이 그때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간 싸움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그런데 이제 시간 싸움인데, 기본은 띄고 나야 돼, 기본은. 기본적인 기본, 기본, 기초, 아주 기본적인 기초. 기초 띄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머리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다. 예?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을 먼저 띄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시간 채우기다, 시간 채우기. 예? 꾸준히 누가, 꾸준히 시간을 저축하느냐, 공부를 하면서. 어? 그 싸움이지, 뭐 이게 무슨 머리가 뛰어나서 뭐 합격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전부 다 뭐, 어? 뭐 1, 2대 나온 사람이 다 길수다 따게? 1, 2대 나온 사람 길수다 따지는 한 명도 못 봤어, 나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 사람들은 근이, 근성이 없어서 공부 안 해, 이런 공부. 단타성으로 1년 안에 뭔가를 효부 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서울대 나오든 뭐든 나오든 이런 사람들은 머리만 좋은 거지, 이 방대한 공부를 하라면 안 해. 못 해. 이 사람들 오히려 못 해. 근성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죠? 이 기사 딴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뭐 저도 서울대 안 나왔고 다 안 나왔어. 어? 다 보면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따는 거예요, 이거는. 어? 고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공부는 그래요. 어? 얼마나 내가 기본을 띄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근성을 가지고 어? 붙들고 있느냐, 이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예? 무슨 뭐, 아우, 나는 이 수학을 못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아우, 이거 너무 나 이런 공부는 아니다. 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술사라는 건 뭐냐?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고도의 전문 지식. 어? 이거는 기본반에서 뛰는 정도의 지식이면 끝나요. 어? 더 이상 깊이 할 필요도 없어. 어? 딱 제책 상학원 거기 다 녹아 있어. 이것도 못해 죽겠는데 뭐 다른 거 봐봐야 뭐 그렇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제책 상학원에서 다 나온다. 어? 이번 114의 시험 문제도 그렇고 113위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 과연도 5년치 딱 쭉 뽑아가지고 내 책하고 이렇게 비교해봐. 안 나온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에? 다 나왔어. 그러니까 특히 이번 시험 날 시험은 거의 뭐 내 책을 가지고 들어갔어. 에? 그러니까 제 책 상학원만 열심히 하셔라. 에? 그럼 고도의 전문 지식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 경험. 이게 다 실무 경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축전기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 아파트나 빌딩,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도 이제 초고층 빌딩, 그 다음에 병원.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지면 우리 건축 아닙니까? 건축. 건축 전기에 대한 내용은 다 섭렵을 했다고 봐요. 실무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은 이 정도 분야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어지간한 거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국가적 기술자격법 제4조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얘기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기술사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느냐 뭐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론적인 얘기인데 전기에 관한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전기에 관한 모든 거 뭐 연구, 설계, 뭐 시공, 우리 뭐 보통 보면 설계 시공이 많죠. 감리,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진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설계, 시공, 감리, 에너지 진단, 이쪽 분야에 많이 우리가 진출을 하고 있어요. 전기 감리가.
전기가 감리 CM 회사 이런데.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로 및 전망. 우리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술사를 따면은 기술사가 설계 면허라고 그랬잖아요. 설계 면허야 기술사는. 설계 사무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어? 돈 많이 벌어 설계 사무소 운영하면은. 꼭, 꼭 기술사 따면 꽉 돈으로 이렇게 연관을 짓더라 사람들이. 에? 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에? 참 자본주의 사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목적을 둬야 되는데, 에? 그러잖아요. 설계 사무소 운영할 수도 있고, 설계 사무소에 내가 그 책임자로다가 또 취업해서 책임자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취업해서 들어가도 명의는 그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행정적으로는. 어? 아시겠어요? 어? 명의는 대표이사인 거 자기가. 어? 그 다음에 CM이사나 감리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어?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어? 대학 겸 교수도 할 수 있고. 어? 전문대나. 그 다음에 에너지 진단 업계 이런 데서 또 기술 영역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포괄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어? 이런 얘기. 그런데 기술사 배출 현황을 한번 봐봐요. 쉽지 않죠. 이게 2013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전 분야 기술사가 토탈 42,775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 많은 이유는 요 둘 때문에요, 요 둘. 예? 이 둘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토목건축 때문에 이게 토목 나오셨어. 예? 토목건축은 기술사 많아요. 근데 여기 배출이 엄청 많죠. 우리 전기기사보다도 더 많은 거야. 전기기사보다 더 희소성이 더 없어, 거꾸로 보면. 어? 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많으면 희소성이 없어. 그래서 가치가 떨어져. 어? 그 이분들은 가치가 떨어져. 기술사지만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전기 기사 정도밖에 안 돼. 그 대우받는 수준들이. 어? 기술사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많은 거야, 이 토탈 인원이. 근데 봐봐요. 이 중에 전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어? 그렇죠. 기계보다도 적죠. 전자통신 이렇게 있고. 소방은 뭐 단일 분야니까 이만한 거예요. 소방은. 소방은 단일 분야니까. 근데 우리가 꼭 이거를 뭐 우리 가치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꼭 뭐야,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그런 맹점으로 따지면은, 아니, 그런, 시각으로 따지면은, 소방이 가장 그, 단가가 높죠. 어? 높아. 그 다음에, 전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발송 배전부터 건축 전기까지, 전기 안전까지 몇 개요? 발송, 응용, 철도, 신호, 건축 전기, 전기 안전 이렇게 있죠.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목인데, 이 중에 건축 전기하고 발송 배전이 가장 인기가 있지.
소방 다음에 건축 전기. 그 다음에 발송 배전. 어? 건축 전기나 소방이나 거의 비슷해. 어? 굳이 따진다면 여기 1번, 2번, 3번. 근데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비슷해. 예? 소방은 책임감이 따로요. 엄청 모든 기술을 법적으로 딱 규제를 해요. 그래갖고 뭐 하나만 빼먹으면 그냥 이 만약에 감세 걸린다 그러면 끌려가 영창 가야 돼. 영창. 어? 벌금 물든 그죠. 어? 소방은 굉장히 그 불안불안해요. 소방은 불 한번 나면 어? 거기서 금몇 톤 담당자는 샅샅이 튀어갖고 다 그냥 집어 쳐넣잖아. 네? 소방은 좌우지간 기술을 다 법으로 다 갖고 놨어요. 그러니까 페이를 많이 주고 안 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해. 소방은 잘못하면 그냥 뻑하면 그냥 막 끌려들어가고 그죠. 소방은 그렇죠 원래. 네? 감시 감독이 너무 너무 좀 그런 거에 보면 건축전기는 거기 이제 자연스럽죠. 응? 어떻게 보면은 건축전기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응? 삶의 질은 응? 삶의 질은 건축전기가 훨씬 낫지. 여러분들 감리나 이런 거 해보면 알아요. 응? 소방 감리 할래? 전기 감리 할래? 그러면 아이 당연히 전기 감리 한다 그러지. 소방 아유 어휴 그거 뭐 그냥 뭐 소방이 좀 이 감독 관청도 까다롭고 어? 좀 그렇더라. 어?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해서 공부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이런 기술사들은 뭐냐. 여기는 그래도 조금 법적인 대우를 받아요. 여기도 약간 그렇고. 어? 근데 거의 뭐 이쪽이 4번. 어? 이쪽이 5번. 이쪽이 6번. 여기 꽝. 어? 여기도 현재까지는 꽝인데 앞으로 향후에 좋아질 전망이야. 어? 여기도 뭐 애매해. 여기도 법적 없어. 여기도 꽝이야 꽝. 그러면 여러분들 딱 결정을 해야 돼. 어? 여기 아니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소방은 학문이 아니다. 소방은 학문이 아니야. 법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 시설 사항들 이런 걸 소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감지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어? 안 했으면 끌려가고 뭐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건축전기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야. 예? 내 판단은 그거야. 예? 그래서 건축전기가 봐봐요. 유독 전기 중에 배출원이 가장 많죠. 왜 막혔어요? 모든 사람이 일로 집중을 하는 거야. 이 가치가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지, 그지? 예? 모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많은 거야, 배출원이. 배출원은 많지만, 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얘죠. 어? 나머지 얘들은 적잖아. 이거는 희소가치가 좀 얘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사람들이 여기 몰리는 거야. 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장 많이 뽑내가 아니지. 가장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배출률이 많은 거야. 봐봐요. 응? 이런 거지. 응시자 수가 봐봐. 가장 많잖아, 그지? 응? 가장 많은데 여기에 합격률은 어떻게 돼? 가장
가장 낮아. 그죠? 합격률은. 어? 발송배정보다도 훨씬 많죠. 뭐, 거의 뭐, 뭐, 두 배가 넘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서 뭐, 얘랑 배출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훨씬, 발송배정보다도 훨씬 합격률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응시자가 많느냐?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거보다 좀 높아. 그때 이제 이때 얘기고 이때 얘기고 지금은 지금 내가 뽑아온 게 있는데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에 의하면 그때는 4.5%였어요. 건축전기만. 응? 그 필기 합격자가. 2001년에서 2016년. 그때 토탈이 3.2%. 지금 요걸로 보면 되지, 이거. 어? 그러니까 한 3% 정도로 보면 돼요, 3%. 3%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100명 중에 그럼 3명이 합격하는 거, 3명이. 예? 그죠? 예? 100명 중에 3명이 합격하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3등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응시 자격 검정 방법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예?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어? 어? 기술사의 응시 자격은 뭐고, 어?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쭉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당 되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단답형과 논술형. 두 가지. 단답형은 1교시.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논술형이야. 1교시는 한 페이지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한 페이지. 예? 한 페이지. 요건 10점 만점이야. 어? 한 문제당 10점 만점. 여기는 두 페이지 반에서 세 페이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한 문제당. 점수는 한 25점. 여기 10점 만점, 여기 25점. 한 문제당. 그럼 얘는 그 한 페이지 쓰려고 하면 10분 안에 써야 돼요. 어? 여기는 25점이니까 두 페이지 반에서 세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예? 25분 안에 써야 돼. 예? 그래야 딱 시간이 맞아. 예? 그래서 얘는,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초이스 하는 거고, 어? 그럼 25분 안에 딱 쓰면 이렇게 100분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초이스 한단 말이야. 여기 4문제를 초이스 하고. 그래서 딱 100분이 딱 맞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런 계산하여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필기를 시험 봐갖고 필기를 합격했다. 그럼 뭐 2차 면접이 있어요. 면접. 어? 경력 심사도 하고, 구술형 면접을 한 30분 정도 본다. 이렇게 해서 합격 기준은 뭐예요? 필기든 면접이든 토탈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60점. 세 명이 출제를 해요. 세 명이 출제를 하고 세 명이 채점을 합니다. 세 명이 채점할 때
한 사람이 100점, 또 한 사람이 100점, 다른 한 사람이 또 100점 만점, 다른 한 사람이 100점 만점 이렇게 한다면 토탈 300점이 나오는 거, 300점. 300점이 나오는 거를 3으로 평균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반드시 3명이 들어간다. 채점도 그렇고 출제도 그렇고 3명이 들어간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1교시 13문항 중에 10문제를 골라 쓴다고. 10문제를 자기가 골라. 3문제는 버리고 10문제는 골랐어요. 여기는 2문제는 버리고 4문제 골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토탈 100점씩 나오도록 돼 있죠. 여기에 3인의 평균값으로 얘기한다. 평균값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답안 작성. 답안 작성은 서론, 본론, 결론 형태 이렇게 해요. 응?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응? 그냥 문제풀이 과정 쓰고 답 쓰고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고는 우리가 단답형은 한 페이지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한 페이지. 그렇죠? 10점 만점이니까 10점당 한 페이지라고. 근데 논술형은 뭐예요? 논술형은 두 페이지 반에서 세 페이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계산 문제는 길어봐야 한 페이지 이하로 끝나. 대부분이 길어봐야 한 페이지 이하로 끝나. 어? 복잡하게 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끝내고 다른 걸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 따먹기 아주 유리해. 그리고 이거는 과정과 답을 정확하게 쓰면 얘는 100점 만점을 다 줘. 아니, 과정과 정답이 맞았는데 100점 만점 안 줄 이유가 없잖아. 아니, 과정도 맞고 답도 정답이고 그런데 100점 만점 안 줄 수가 있나? 줄 수밖에 없잖아. 얘는 고득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고득점을 취한다든가 시간을 전략하는데 이 계산 문제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돼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합격이 빨라. 그 이유는 왜 그래? 얘는 맞았다면 100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단답형 논술형이나 단답형 문제는 아무리 잘 써도 100점 만점을 주는 사람이 없어. 아주 짠돌이들이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막 감탄을 해도록 써도 어우 잘 썼네. 야 굿. 너 70. 뭐 70점이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야. 80g이면 이건 놀랄 자빠질 정도로 잘 써야 80점이에요. 보통 뭐, 막, 보통 잘 썼다 하면 뭐, 한 65점 정도, 100점 만점을 주는 애가 없어, 이거는. 아주 잘 써봐야, 진짜 잘 써봐야 80점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고득점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는 진짜 잘 써야. 겨우 뭐 80점, 70점 이렇게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뜨거운 감자처럼 안고 가야 돼. 그래도 혹시 모를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정도는 풀어주고 이러면 훨씬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는. 끝까지 포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부분에 보면 계산 문제에 아주 이게 취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 이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논술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막 계산 문제는 뭐 계산을 못하더라도 논술은 뭐 딱딱딱 위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 접근을 대부분이 많이 하는데 하지만 계산 문제를 또 계산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걸 역이용을 해서 이걸 다른 사람이 이걸 접근을 안 할 때 거꾸로 이걸 접근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여유 있게 쓰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 전략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근데 답안 작성 형태는 어떠냐? 서론은 한 두세 줄 정도 쓰시고 본론은 최소한 한 바닥 이상을 써야 돼. 한 바닥 이상을 본론은. 본론이 중요한 거니까, 그지? 서론은 두세 줄 정도. 본론은 한 바닥 이상. 그 다음에 결론도 한 두세 줄 정도. 뭐, 결론 대신에 뭐, 맺음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향후 전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검토 의견, 뭐, 최근 동향, 문제점이 향후 과제, 막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어. 결론에. 그 문제의 요지, 문제의 방향에 맞춰서.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체는 아주 간결하고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야 돼. 뭐 그냥 이거를 막 뒤죽박죽으로 막 소설 쓰듯이 쓰는 사람 있어. 막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걸 막 무슨 뭐 소설을 쓰는 사람들 있어. 소설은 안 된다. 논술을 하려니까 막 소설을 써. 막 변학기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 뭐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더니 막 그냥 막 변압기에서 막 소설을 쓰고 앉았어. 안 되죠. 묻는 말을 딱 핵심만 키워드만 딱 써갖고 간단간단하게 간결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 간결하게 논리 정연하게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내 책 보면 다 있다. 내 책이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내 책의 특징은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설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 내 책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책이 좋은 거지. 아, 요런 문제는 요렇게, 이 책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꼭 책대로 안 쓰더라도, 아, 요런 식으로 해서 내 사상을 담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상을, 내 노하우를, 내 지식을, 아, 요런 틀로, 요런 요령으로,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 내 책이. 그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내 책에 자세히, 그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내 책을 보면 알지만, 글씨 일색으로 막 써갖고는 안 되죠. 이거 다 보지도 않아. 출제하는 사람은. 아이, 난 눈도 나빠 죽겠는데, 이 사람은. 이걸 막 빡빡하게 글씨 막 그냥 꽉 채워 썼나? 아우, 지겨워. 아우, 너 애는 썼는데, 넌 난 50점만 먹어라. 막 이렇게 돼버리지. 중간에 적절한, 그림도 넣고 시사성 있는 그림. 변압기에 대해서 물으면 변압기 등가위로 딱 그려서 변압기 개요도 좀 써주고 막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시사성 있는 그림 묶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그런 것들 좀 넣고, 그 다음 도표도 좀 넣고, 어? 예쁘게 포장하라, 뭐, 예쁘게. 어? 아시겠어요? 옛날에 분들 회사 다닐 때 어떤 품위서 같은 거 작성을 해보셨나? 어? 예쁘게 포장하잖아. 어? 그, 뭐야. 결제권자가 탁 봐서, 아우, 이 사람, 이거 투자해야 되겠네. 그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어? 그건 제가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책, 내 책에. 예? 그 시사성 있는 그림이 어떤 건가는 책에 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림도 막 외워야 돼. 그 문제에 맞는 그림들은 다 외워야 된다. 어? 안 보고 그릴 정도 다 외워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돈 내고 보는 시험이거든. 이게 한 얼마, 한 6만 원 하나요? 어?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어? 비싸다고. 돈 내고 보는 시험인데, 모른다고 그냥, 시험 문제만 딱 갖다 놓고 한숨만 쉬고 있어. 하, 이거 언제 끝나지? 하, 죽겠나, 죽겠나. 하, 언제 끝나? 발만 동동 굴러가 앉았어. 어?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써라, 이 말이야. 자, 어차피 모르면. 어? 아무거나 그림이나 막, 그림이라도 그려. 생각 안 나면 그림이라도 그리고, 어? 그냥 잊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근데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는데 나는 내공이 많이 쌓였어.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그 발을 동동 굴릴 필요 없이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써라. 왜? 내가 내공이 쌓여서 문제가 어려우면 남들도 문제가 어려운 거야. 어? 어렵긴 다 똑같아. 입장은 똑같다. 어? 입장은 똑같은 법이니까 이건 어차피 상대평가야. 어? 절대평가가 아니야. 다 어려서 다 시험을 못 봤어요. 다 절대평가를 하자니 60점을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봐. 60점을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그럼 다 떨어뜨릴 거냐? 안 그래.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합격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아, 올해는 뭐 경기도 뭐 좋고 하니까 인원을 너무 많이 배출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10명으로 10명 선,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0명 선을 목표로 해서 한번 추려 봅시다. 이렇게 의견이 이제 취합이 된다고. 예를 들자면 어? 어, 근데 60점 이상자가 하나도 없어. 왜?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합격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다시 재채점을 해서 무조건 10명을 추려서 합격을 시키는 거라고. 어?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문제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상대평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아주 쉬웠어. 야, 이거 이번에 합격할 것 같다 하면서 막 지는 막 흥분했어. 막 그냥 쭉쭉쭉 쓰고 또 다른 것도 탁탁탁 쓰고 딱 쓰고 나왔어. 야, 이번에 합격이네. 야, 기분 좋다고 잠을 잘 잤어. 예?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떨어졌어. 그걸 왜 그래? 남들도 쉬워서 잘 쓴 거야. 남들이 더 잘 쓴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시험은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어? 나빠할 것도 아니고 시험 문제가 쉽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지. 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목표 달성 학습 자세.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 사항인데 이게 요령이 없어. 무슨 뭐 아 여기 뭐 노하우 좀 뭐 가르쳐 주시죠. 아, 노하우를 어떻게 가르쳐줘 이거를. 어? 모르겠어요. 내공이 충분히 쌓인 사람한테는 가능해. 예? 근데 이 기본도 아직 뛰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슨 노하우가 뭐 필요 없어. 오직 노력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이거는. 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씨 공부하려니까 몰라. 에이, 외우자, 외워. 씨, 그냥 깡그리 외워버리자. 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고 깡그리 외우는 사람 있어. 물론 암기력이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암기력이 좋으면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 암기보다는 완전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러다 보면 암기는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암기를 위한 노력보다는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반복 학습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을 띄고 나면은 여러분들만의 그 모범 답안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모범 답안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데 남의 걸 그대로 베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는 실력이 늘질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이 책도 있고 많잖아요. 그 여러 개의 책을 다 두루 섭렵한 다음에 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나는 이쪽에 대해서 내가 노하우도 많고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런 책에서 나온 요런 것보다는 내가 내 나름대로 참신하게 차별해서 요런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거는 기본선을 완벽하게 띄고 내용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그죠? 내공이 완전히 쌓인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거지. 뭐 그게 안 쌓인 상태에서는 뭐 남의 거 베끼기도 바쁜데 무슨 뭐 이런 말이 나오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전 연습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시험을 자주 봐야 돼. 우리가 전쟁도 그렇잖아. 전쟁도 자주 치러봐야 군대가 강해지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에이씨 모르더라도 무조건 원서값 내고 원서 접수비 내고 땀탁 쳐봐야 돼. 막 다치 막 써봐야 돼. 고직만이라도 막 써봐야 돼. 그냥 막 실전에서. 그래야 내가 느끼는 것도 많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저런 식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새롭게 생기는 거지. 시험 보는 때 되면 그냥 시험 안 봐, 그냥. 안 보면, 너 다니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만. 시험 볼때 되면 시험도 안 보고 공부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극이 없어. 자극이. 자기한테 자극이 없어.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한번 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수정을 자꾸 수정을 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안 보면은 나한테 자극제가 없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줄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자주 자주 봐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자세가 중요해, 이 자세. 야, 이거 길 썼다면, 이거 뭐, 무슨 뭐, 떼돈을 번다더라. 무슨 뭐, 죽을 때까지 뭐, 고생하고 산다더라. 이런 욕심에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될것 같지만 안 돼. 욕심이 앞서서, 처음에 한 2, 3년은 잘하다가 합격이 안 되고 나면 이 시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거 그때부터 공황 상태가 빠져. 공황 상태가. 아시겠어요? 왜? 욕심이 앞서니까. 그래서 아유 이건 뭐 내가 볼 시험이 아니네. 아유 난 차라리 뭐 내가 배추 장사 해먹고 말지 내가 이 고생을 왜 떠나버린다 이 말이야. 왜? 욕심이 앞서서.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진정한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문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을 따져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훌륭한 철학자가 되고 훌륭한 문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기술사인데, 명색이 기술사인데, 진정한 기술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 공부를 아주 깊이 열심히 할 거 아니야. 3년이 지나도 지는 학교와 관계없이, 아, 내가 내 자신이 좀 부족하네.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구나. 어? 더 열심히 돌을 닦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지. 마음 자세가 기술사가 되어야 됐다는 자세가 아니라, 여기에 막 꽂혀 있으니, 잘 될 턱이 없어. 어? 아시겠어요? 진정한 기술사가 되겠다는 노력으로 덤비셔야 된다. 어? 그러다 보면 이런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예?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큰 돈을 버는 사람 봐봐요. 뭐 정지영 회장이라든가, 어?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특히 정지영 회장 같은 사람. 어? 그 사람은 자기가 무모한 도전을 해서 돈이 자기한테 따라오도록 한 거지. 돈을 쫓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돈을 쫓아서 막 행동하는 거 있어, 이 사람이? 예? 돌아가셨지만 안 그랬잖아. 예? 무모한 도전. 남이 감히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 그 가능성 없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남이 말려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개척했다. 어, 이 사람은. 그 순간은 돈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어? 그 무모한 거에 대한 도전,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분은. 그리고 기억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돈이 막 따로 들어온 거지. 이 사람은 돈을 쫓아서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응?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최고의 기술사가 되겠다는 그 목표에 도전을 걸고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이루고 나야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죠? 이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죠? 한번 따져봐 봐. 이분들 돈을 투자해서 행동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서산에서 소떼 뭐 천 마리를 몰고 북으로 넘어가는 걸 뭐 이 사람이 뭐 돈으로 계산을 해서 아 이만큼 벌어올 거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안 했을 거라고. 그 광활한 서산 농장, 그거 바다 메꿔서 그 농장을 만드는 거, 돈을 떼돈을 벌겠다고 뭐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농사꾼이었고 그 최고의 농사꾼 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농부의 포부로 돌아가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선물로 거대한 대한민국 최고로 넓은 농장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포부로다가 도전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또 농사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뭐 해서 인류 갑부가 되고 막 이런 것이지. 모든 게. 응? 그잖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일상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돼. 뭐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말이야. 어서 술 먹으러 오자니까 아 그래 갈게 해서 막 술도 먹고 뭐 이게 어울리고 놀고 뭐 놀아가면서 뭐 무슨 경조사 다
참가하면서 이 공부하려면 끝나, 이게 때려쳐야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경조사 일체 없어. 경조사가 있다고 그러면 돈만 벌어, 돈만.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다가 이거 몇 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내가 끝나고 찾아뵐 테니 이해 좀 해달라. 주변에 이해를 구해라. 이거 다 알려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찾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해 좀 해달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집중을 해야 돼. 아시겠어? 할 거 다 해가면 하면 누군 못해. 아니 뭐 이게 뭐 장난이야? 아니잖아. 이왕 했으면 포기하면 안 돼. 일정 시간 그냥 매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 시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학문을 사랑해야 돼. 공부를 좋아해야 돼. 억지로 이게 뭐, 안 돼. 여러분들 있잖아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보다 노력을 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지, 그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야.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어우, 나 이거 즐거워. 나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흥분돼. 이런 사람 못 쫓아가,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흥분돼 갖고 막 그냥 여기 미치는 사람하고, 그잖아. 노력하는 사람하고 성과가 어디가 좋겠어? 이 사람은 밥, 아, 나 밥 조금 이따 먹을게. 나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게 막 소설책이 그렇잖아, 왜?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푹 빠져야 돼. 그냥 노력은 안 돼. 빠져라, 빠져라. 그러려면 즐겨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지금 중요한 거야. 오리엔테이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주구장창 그냥 이 어려운, 이 딱딱하고 어려운 이 공부를 이제 주구장창 할 텐데. 여러분들 각오가,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거 뭐 딱, 우리가 이게 한 6개월 코스거든요. 이 상하고 코스가 6개월 동안 숨이 턱턱 막혀갖고, 아우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슬슬슬슬 꽁무니 내리고 다 간다고. 가 다 가고 안 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한 세 번 네 번 딱 돌면은 이제 딱 머릿속에 딱 차갖고, 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데, 아무리 이쪽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좀 끈기를 가지고 하면은 요거 한 세 번 네 번만 딱 돌면은 그냥 딱 감이 딱 잡히고 도사가 돼.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스스로 이제 모범다운 작성하면서 쭉쭉쭉쭉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점도 보고 이러면서 뭐 59점 막 58점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야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자세가 없으니까 이거 비록 6개월 과정이지만 짧다면 짧았지만 내가 마음 먹게 돼서 엄청 길고 이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중간에 유영준 씨 지금 요거 몇 번째째? 지금 두 번째. 두 번째지. 이번에서. 세 번째. 첫 번째 뛴 거하고 두 번째하고 감이 어때? 훨씬 부드럽지. 훨씬 부드럽고 쫙 이제 필름이 엮여지지. 이렇다니까. 유영준 씨 처음엔 몰랐지. 아니, 몰랐지. 그럼. 저분은 저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 다니는, 그 안전공사면 전기에 대한 실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이런,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몰라갖고는 뭔 말인지 몰랐어. 모르긴 다 마찬가지야.
근데 처음 한 번 딱 뛰고 두 번 딱 하니까는 벌써 감이 다르다고 하잖아. 지금 세 번째면은 더 달라. 응? 네 번째면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막 쓰면 막 금방 합격한다. 이거 나 두고 봐. 응? 이영준 씨는 금방 합격해. 이제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응? 근데 자기 서브노트를 좀, 응? 만들어 가면 해야지. 네. 금방 합격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서브노트 안 말고는 뭐, 내 책을 뭐, 다는 안 써. 내 책이 보통 이제 좀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응? 길게. 응? 그 양에 뭐 한, 응? 내가 세 페이지랑 한 세 페이지 반 내서 네 페이지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썼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 충분히 그 지식을 쌓으라고. 응? 근데 내 책에 있는 거 한 뭐, 한 절반 이상만 이렇게 뭐, 절반 정도는 좀 넘게, 응? 이렇게 간추려 써도, 응? 그래, 합격한다니까, 합격해. 응?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 거짓말인가? 한번. 반장님이 지금 두 번째죠. 반장님도 한번 느낄 거예요. 처음 듣는 것보다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 반복이 그렇게 중요해. 예? 그 다음에 여긴 뭐 써 있지 않지만, 매일 일정한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면서, 어? 신체가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졸리기는 하고, 이거, 시험, 이거 뭐, 한 30분도 안 봤는데 막 졸려. 피곤해, 자야 돼. 예? 근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 어? 아우, 이렇게 피곤한데 운동까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자. 반대야.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예? 아니, 운동이 좋아서 해? 아니, 솔직히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 난, 아유. 운동처럼 또 지겨운 게 어딨어.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운동해야 돼. 아시겠어? 힘들어서 한대. 자, 효과적인 학습 방법. 봐봐. 10분만 쉴까요? 예? 이건 벌써 졸려가지고. 10분만 쉽시다. 예?